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뭔가 학생 같지 않나요? 좀 고등학생 코스프레를 한다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오늘은 추억의 도시락을 해볼 거예요. 이거를 샥샥샥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. 제 세대도 아니고 여러분 세대도 아니고 아마 저희 어머님 아버지뻘 세대 때 그랬을 건데 해봅시다. 김치, 밥, 멸치, 계란, 양파, 소시지, 견과류. 원래 대왕 그 분홍 소시지가 있잖아요. 그거 대신에 저는 소야를 만들 거예요. 그래서 한 입 크기로 4등분 해주시고 소시지는 십자 모양 내는 게 예쁘겠죠? 십자로 모양을 내줬어요. 소야 양념장 만들기. 다진 마늘, 고추장, 케첩, 물엿, 간장, 후추. 마요네즈는 부드러운 맛을 내주고 더 맵게 먹고 싶으면은 마요네즈 제외하고 고추장 양을 더 늘리시면 돼요. 나는 매운 게 싫다 하면은 고추장을 빼고 케첩을 더 넣으시면 되고요.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. 양파. 양파가 반쯤 투명해졌으면 소세지. 슬슬 이제 입이 벌어지죠? 이때 양념장을 넣어주세요. 충분히 볶아주셔야 케찹의 신맛이 날아가거든요.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. 양념이 모두 스며들면 불을 꺼줄게요.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만 넣고 손질한 멸치를 넣고 바삭하게 볶아주세요. 간장 반 큰술에 물 반 큰술 넣고 섞어주세요. 견과류도 넣어주고 물엿이나 꿀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멸치볶음도 완성이 됐습니다. 김치는 도마로 하면은 도마에 물이 빨리 들고 씻기 힘드니까 가위로 짜잘하게 잘라주세요. 기름을 살짝 두르고 신김치에 설탕이 들어가면은 많이 시지가 않더라고요. 물 두 스푼, 물엿 조금, 마지막 참기름 한번 섞어주고 불을 꺼주세요. 이제 도시락에다가 밥을 담아볼까요? 한쪽에 쏘야. 쏘야를. 한쪽에 물엿도. 참기름을 바닥에 까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내려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 다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고추장은 살짝만 넣어주면 돼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계란 딱. 신쿡표 추억의 도시락 완성됐습니다. 섞어 먹어야죠. 오, 큰일 날 뻔했어. 딱 생이 직전이에요, 여러분. 자, 손으로 섞어줍니다. 다 먹었어요. 덮밥하고 비빔밥에 약간 섞어놓은 듯한 조합인 것 같아요. 쏘야, 김치볶음, 멸치볶음, 계란후라이까지 맛 없을 수 없는 조합들이 뭉쳤으니까 이게 맛 없으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이걸 맛없게 만들었다 그럼 약간 곰분. 도시락을 흔드실 때는 꽉 누르고 흔드셔야지 아니면은 다 튀어서 옷에 다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꼭 조심하셔야 돼. 학생처럼 보인다고 교복 넥타이, 그 교복은 아닌데 이렇게 입고 왔는데 좀
학생 같아 보이나요? 고등학생처럼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